예, have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과거분사 PP가 와서 예, 경계 완결이었죠. 예, 과거에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 뭐 경험, 뭐 한 적이 있다, 뭐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계속, 자,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라는 결과, 그 다음에, 또 완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과거 완료. 사실은 현재 완료라는 언어가 생기고요, 영어에서. 이게 한 17세기 정도 되어서, 17세기에 이게 뭐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가 생겨났다라는 학자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몇 백년밖에 안 된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왜 이게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영어에는 시간이 이렇게 사등분 된다라는 거, 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어예요. 우리 말도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던데 우리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시제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서 대과거에서 과거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발생한 건 현재 완료니까 have pp라고 쓰고, 그 다음에 대과거에서 과거 사이에 발생한 건 had pp라고 쓰는 거예요. 예. 대과거는 had pp를 써요. 지금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과거랑 과거 완료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과거 완료와 대과거를.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left there.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left there. 봐봐. 해석할 수 있잖아. 내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거기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은 나는 그 기차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홍철이, 기차를 탔나요? 내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도착 떠났다. 기차에 도착했을 떠났다. 이게 좀 뭔가 그렇죠. 뭐 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도착한 시간도 과거예요. arrived는 과거잖아요. 그리고 left도 동사 leave 알죠. 출발하다의 과거형. 얘도 과거예요. 그럼 이건 같은 시간에 발생한 거잖아요. 도착했을 때 떠났다. 도착한 시간이 뭐 7시인데 기차가 떠난 시간도 7시라면 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좀 바꿨습니다. 내가 기차에게 도착했을 때, 이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head plus pp로 만들었죠. head left. 그럼 head left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무슨 과거? 대과거. 대과거 어떻게 나타내요? 과거 완료로. 과거 완료는 head pp예요. 아, 그럼 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니까 얘가 7시라면 얘는 뭐 한 6시 30분 정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기차가 거기를 떠나고 없더라.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이미 알려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죠? 대과거는 왜 필요해요? 대과거, 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려는 어떤 서양 사람들의 시간 관념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자, 볼게요. 같은 과거지만 내가 기차역에 도착하기 before 전에 기차는 출발했다. 이렇게 되면 굳이 before라는 단어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떠났다라고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기차를 못 탔다는 메시지가. 그러면 이거는 어때? 두 개 다 된다는 거지. 되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before도 적어주고 이거 또 적어주는 거야. 어때?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예,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다. 그래서 대과거란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시제다. 자, 대과거란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것을 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시제.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 그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가 경험, 계속, 그 다음에 완료 결과가 있었잖아요. 우리 경험은 ever, never, before, once가 들어가면 뭐뭐 한 적이 있다고. 완료라는 것은 뭐 just라든지 뭐 already가 들어가면 다 해버렸다 완료고요. 결과는 have gone to, have lost. 계속이라는 거는 뭐 10년 동안 어려서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계속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 완료도 이 네 가지 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had never eaten fondue before I came to Switzerland. 우리 fondue라고 있잖아요. 스위스의 특이한 요리. 그럼 나는 스위스에 오기 전에는 fondue를 먹어본 적이 없다. 맞죠? 자, 명수석 꺼내보세요. 형광펜을. 그 다음에 arrived의 형광펜, 그 다음에 couldn't pay의 형광펜, 그 다음에 moved의 형광펜.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형광펜으로 한번 볼까요? had eaten, had finished, had lost, had lived. 이렇게 딱 형광펜 그거 봐. 보니까 뭐야? before가 있잖아요. before가 있고 그 다음에 when이 있고요. so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과거가 있고 과거 대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 과거가 있어야 대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 비교가 되니까 시간이. 잘 보세요. 스위스랜드에 오기 전까지 난 스위스에 오기 전까지 펀듀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스위스에 온 건 과거고 먹어본 적이 없는 건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never eaten을 적은 거죠. 여기도 보세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파티는 이미 끝났다 그랬습니다. 도착한 건 과거지만 파티가 끝난 건 더 과거니까. 그 다음에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택시 드라이버에게 요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갑 잃어버린 게 논리적으로 먼저죠. 그 다음에 그들은 10년 동안 도쿄에 살았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로 이사 온 건 과거지만 그 전에 도쿄에서 10년 동안 산 거니까 경험 완료 결과 계속 이런 것들은 예, 과거 시점으로 해서 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과거 시제가 있어야만이 상대적으로 더 과거인 대과거, 즉 과거 완료도 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이 뭐였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거 있잖아요.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have been ing를 쓰면 have been ing를 쓰면 자 집중해 봅니다. It has been raining for 2 hours라고 이렇게 쓰시면 2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최초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은 2시간 전이죠.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쭉쭉 내리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면 이거를 had로 고쳤다라는 건 2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라는 건 아주 과거에서 즉 대과거에서 과거 시점 내가 말하는 과거 시점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하고 fell and hurt my ankle이죠. 과거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넘어져서 내 ankle, ankle이 뭡니까? 발목이죠. 발목을 다쳤을 때 이건 과거예요.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때 나는 2시간째 달리는 중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달리다가 발목을 다친 거예요. 발목 다친 건 과거, 2시간 동안 달린 거는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딱 붙여서 문장 만든 거죠. They had been arguing. 우리 argue가 논쟁을 하다 이 말이야. 그들은 몇 시간째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만들기 전에. 결정을 한 거는 과거지만 그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해왔다. 이렇게 생생한 진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과거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대과거로 하며 과거 완료 시제로 나타낸다.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드는 방법은 헤드 PP다.